Мы вчера его тащили на носилках в полкилометра. Залезаем быстро! Быстро!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에서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병사들이 전장으로 투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탈영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PV 드론, 즉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 사람과 장비를 파괴하는 드론 때문인데요. 서로가 FPV 드론의 사용을 크게 늘리면서 양측 병사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느린 속도입니다.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다 보니 순식간에 날아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궤적을 볼 수 없지만 FPV 드론은 조종하는 사람이 천천히 쫓아가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자폭용 드론과 드래곤 드론이 수천 대 날아다니는 전장에선 돌아다니는 것조차 목숨이 위험한 현실인데요. 드론으로 인해 근무 교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일부 진지의 병사들은 20일 이상 교대하지 못하고 참호에서 머무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소 5만 명이, 우크라이나는 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지 무단이탈과 탈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는 휴가 뒤에 부대에 복귀하면 바보라는 인식까지 있다고 하는데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이 죽을 가능성보다는 덜 나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째 이어지는 전쟁에서 젊은 병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